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제110년차 총회가 선교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을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기성은 이번 회기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선도하는 적극적 선교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임원으로는 직전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여성산 목사가 교단 관례에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됐고 목사 부총회장에는 신상범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김충규 장로가 김경호 장로를 제치고 선출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변경된 총회비 산정 방식을 놓고 이에 반대한 일부 지방회가 기존 안대로 돌아갈 것을 청원하며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군민대회가 내달 10일에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등 연합기관과 30여 개 교단을 비롯해 천주교와 불교 등 범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이란 미명 아래 일반 국민에게 타락한 성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1일 서울 덕수궁합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국민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한국교회 중심의 연합기도회로, 2부는 타의 동성애자의 증언, 성윤리 문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퀴어 문화 축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 13개국 주한 대사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국가정사학협회 등 교계가 연합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건강가정다출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건강가정 박람회, 건강가정다출산 캠페인 퍼레이드, 다출산 선언문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나눔 국민운동본부 손봉호 이사장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가정 다출산 홍보대사로 개그우먼 김지선 씨 부부가 유축됐습니다. 대회는 300여 시민들이 서울시청 일대를 돌며 건강한 우리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치는 퍼레이드 행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제1호로 파송돼 28년간 투루카나에서 사역한 고 이면심 선교사. 최근 그녀의 삶을 그려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영은 작가가 집필한 삶이 말하게 하라, 투루카나 고 이면심 선교사와의 대화는 투루카나맘 고 이면심 선교사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임 선교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투루카나 아이들을 보살피다 지난 2012년 현지에서 풍토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위기 청소년을 품어온 양떼 커뮤니티가 올해도 선물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엔 소녀시대, 트와이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작사가 마플라이가 제작 총괄에 나서며 작곡가 전승우, 대니얼 킴 등이 함께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래는 작년과 같이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부르며 이를 위해 국내 유수 보컬 트레이너들이 참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후원금은 전액 앨범 제작에 사용되며 완성된 앨범은 오는 10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종교개혁자를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김농주 목사가 3개월간 유럽을 돌며 촬영한 2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교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 존 웨슬리의 묘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신앙인들에게 종교개혁과 개신교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반인들에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교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